고관도를 운반한 우리라면 여러 인권 문제 중에서 차별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차별의 행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영역과 사유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의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효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인권과 평등에 관해서 뚜렷한 진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교수 연구자들은 확신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할 것을